딱 자고 일어나서 눈뜰 때가 틀려요. 야각기 수준으로 효과가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코골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심했죠? 아마 유치원 때부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엄청 시끄럽게 막 뭐 탱크 지나간다 뭐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탱크를 키웠어요? 네. 대단한데. 그렇다면 이 코골이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네.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계기는 일단은 제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건강? 네,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이제 성인병 이런 게 발병률이 일반인들보다 엄청 높다고 이게 뭐 방송에서도 엄청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이제 치료 과정을 밟게 됐어요? 치료는 이제 중학교 때 대학병원을 가서 코 안에 공간이 좁다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을 이제 절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프기만 엄청 아팠고 효과는 뭐 아예 없었고요. 아예 없었어. 네. 코를 뚫고 네. 그 고통을 참아냈는데 네. 효과가 없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그 다음 치료는 어떤 거였어요? 20살 초반에 네. 이제 목 청 떨리는 거 있잖아요. 목젖 네. 목에 있는 쪽. 네. 그쪽을 이제 절개를 해서 더 이제 공간을 넓게 하면 될 것 네. 같다고 해가지고. 그건 어디 병원에서 했어요? 그것도 이제 대학병원. 네. 레이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청이 좀 넓어졌죠. 네.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것도 효과가 없었죠. 아프기는 그것도 엄청 아팠고요. 네. 네.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 예. 그러면 바이오가든가 언제 만난 거예요? 제가 3월 달부터 이제 썼으니까 작년에? 올해? 올해 올해 3월 네 잠자는 것 때문에 좀 이것저것 다시 알아보자는 그런 시기가 와요 한 번씩 포기했다가 아 이걸 고치고 싶다 무흡을 고치고 싶다 해서 또 막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소장님 유튜브를 보게 된 거죠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떨림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이렇게 턱을 내미니까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그 전에 이제 10만원짜리 뭐 이런 거 써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거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랬는데 네 어땠어요? 지금 안 끼고 자면은 굉장히 힘들죠 다음날 본인의 몸으로 느껴져요? 아 그렇죠 딱 자고 일어나서 눈 뜰 때가 틀려요 야각기 수준으로 효과가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착용하는 걸 비교했을 때 양압기 사용하는 것과 네. 바이오가드 쓰는 것을 비교했을 때 네. 어떤 착용의 부담감? 이런 것들 어때요? 시중에 뭐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네. 비강 확장기 콧구멍에 네. 뭐 그런 것도 써보고 뭐 마우스 피스 이제 뭐 한 20만 원대 뜨거물에다가 뭐, 예. 그런 것도 써보고 이제 그거는 효과가 조금 있었는데 내구성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이제 어디 여행 가거나 뭐 이렇게 갔을 때 잘 때 이제 뭐 일일이 설치해야 되는 것도 없이 그냥 휴대성이 좋고 양압기가 양압기 대비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흉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꼭 친구들이 그 끼고 자는 거 봤는데 뭐 중환자실 환자 같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착용하다 보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턱이 아픈 거를. 근데 네. 많은 치료에 실패를 했잖아요. 네. 특히 수술은 정말 재미를 못 봤잖아요. 그렇죠. 고통에 비해서. 네. 근데 원인은 병원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뒤에 이제 기도가 문제였던 거죠. 네. 네. 기도가 좁다고 그래요? 기도가 이제 자면서 근육이 풀어지면서 네. 기도를 이렇게 막아버려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기도를 열으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양압기로 바람을 쏴가지고 기도를 열어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가드는 네. 바람을 안 쏘는데도 기도가 열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네. 긴장이 풀어지면서 좁아지는데 이제 턱을 전진함으로써 기도가 넓어지는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게 사람들이 잘못 네.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네. 여기는 딱딱해서 좁아지지 않죠. 막히는 부분은 이 기도와 식도가 만나고 목구멍과 코가 연결되고 여기 있는 식도의 말랑말랑한 부분 그 부분이 문제잖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턱, 혀가 근육이 풀리면서 뒤로 넘어가서 막는 건데 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도가 좁은 사람이건 넓은 사람이건 숨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 때만 이런 사단이 나는 이유는 턱과 혀가 늘어져서가 90%예요. 그러니까. 근데 턱과 혀를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효과도 못 보고 사람만 힘들게 하고 또 그거를 양압기라는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벌려버린다. 이거는 좀 원인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턱과 혀가 처지기 때문에 턱과 혀가 처지지 않도록 또는 처져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이오가 드물리거든요. 너무 간단 명료한 방법인데 자꾸 딴소리들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잘 사용하고 계시고 또 이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못하고 보험이 된다는 이유로 양압기를 쓰고 수술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저 때는 양압기가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돼서 저는 그냥 200만 원 뭐 그냥 하룻밤 자는데 50만 원 현금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확실히 이제 보험이 되니까 저도 양압기를 새로 맞출까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자기 원인을 좀 잘 진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을 잘 하고 바이오 가드 뭐 휴대성 효과면 효과. 저는 뭐 이제 주위에 만약에 저와 같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은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또 일을 준비하시고 건강도 좋아졌죠? 아, 네. 확실히 네. 자, 건강도 좋아지고 좋은 일 찾으시고 네.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 코골이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요? 많이 힘들었죠. 일단은 저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뭐 그렇죠. 그럼 사실 코골이 때문에 어떤 병원을 방문한다는 게 조금 힘들거나 좀 창피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나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외관상 제가 뭐 이렇게 막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코골이? 네. 약간 뭐 창피한 것도 있죠. 코골이 이런 말 자체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센터에 방문하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병원은 뭐 일단 예약도 해야 되고 뭐 사람도 많고 그리고 병원에서 제가 이미 뭐 수술을 한 두 차례 했는데 뭐 명확한 답도 잘 못 주시고 효과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바이오가드 센터를 방문하게 됐죠. 그럼 바이오가드를 지금 착용하시고 수면에 취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을까요? 휴대성이 편하고요. 그리고 세척도 용이하고 효과도 좋고 그럼 바이오가드 세척 이런 부분은 불편하거나 뭐 되게 많은 과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 세정제에 넣고 물에 담가서 아침에 넣어놓고 씻고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헹구고 이제 칫솔질 뭐 주기적으로 하고 뭐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딱히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럼 바이오 슬립 센터가 병원보다 이것은 더 좋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코골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연구도 하셨고 다른 뭐 타사 장치에 비해 확실히 뭐 다르죠. 효과가 있을 만큼의 뭐 이런 조절하는 것도 이제 있고 그리고 AS 이런 것도 뭐 바로 이제 센터 내에서 직접 뭐 가공 뭐 이런 것도 다 하시니까 만약에 뭐 AS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빠르고 뭐 이런 그런 코골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위에도 이제 뭐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수술을 하시고 뭐 실패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바이오가드가 솔직히 처음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스럽긴 했어요. 근데 이게 무호흡을 고칠 수만 있다면은 수술도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첫 번째 턱의 위치가 자유롭게 조절이 스스로 된다. 그 다음에 부피감이 훨씬 줄었다. 그래서 착용감이 훨씬 편하다. 라고 하는 컨셉으로 맞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정말 편해요. AS 받으러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정도는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훨씬 말하는 것도 편하고 가벼워졌죠. 네, 가벼워졌고 그러니까 잠바 입고 있다가 가벼운 자켓 입은 정도 느낌? 착 달라붙는 느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조금 됐죠. 야, 이제 잘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